지금 그 경찰 면담하고요. 다섯 분 접견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접견이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심야 시간이다 보니까 저기 짧게 짧게 해서 각각 이렇게 해서 접견을 마쳤고요. 일단 그 지금 아까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 확인 부분인데요. 지금 다섯 분 모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 피의자처럼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차원에서 신원은 밝히지 않겠다. 오히려 이렇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김건희다. 맞습니다. 이런 저기 말씀들을 하셨고요. 다섯 분 모두 지금 단식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경찰에도 이게 즉시 석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피력을 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저도 의견 피력을 한 것이 이 대검 기자실이고 이게 네. 무슨 총장실이나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기자실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퇴거를 불응하는 부분이 굳이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겠는가 이게 어렵다 성립이 어렵다. 근데 일단 그런 것을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그 지침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이제 하는 거고 일단 경찰 취지는 지금 이제 신원이 이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이런 영장 판사나 이제 지금 이제 퇴근하고 이제 심야 시간이다 보니까 내일 그게 가능할 것 같다. 내일 아마 오전은 어려울 수 있고 한 오후쯤이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이제 예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해서 내일 오후에 그러면 그 다섯 분이 각각 이제 그 신원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경찰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처럼 이제 옛날에 이제 48시간 꽉꽉 채우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진 않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온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뭐 구속영장 청구하나 그러거나 그럴 사안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뭐 그럴 사안은 전혀 아니고. 아니, 그러면 귀가 조치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가 조치에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원래 즉시 석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원 확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 확인은 해야 된다는 건데 신원 확인하려면 지문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다 이제 퇴근을 해서 없으니까 내일 그게 가능하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럴 때 신속하게 해가지고 즉시 석방해 주는 게 맞죠 말씀처럼 근데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저기 저도 굉장히 어린 학생들인데 이렇게 뭐 그게 이제 그 우리 학생들 주장이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이렇게 조사를 받거나 예, 그런 취지고 저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는 지금 뭐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조사를 빨리 받게 해달라.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저희가 저기 조사를 받고 하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만약 내일 석방이 안 된다 내일 오후라도 석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절차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일단 아까 말씀하신 예상 이렇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저기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다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지침이든 뭐든 지금 이것은 이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더 이상 뭐 학생들을 신원 확인된 상태 이후에도 그래서는 안 되죠. 어쨌든 학생들이 그래도 밖에서 지금 이렇게 1인 시위하면서 이런 말씀 잘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좀 마음에 하던 게 굉장히 어린 학생들인데 지금 여학생 3명, 여성이 3명이고 남성이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저도 너무 지금 저도 죄송한 마음이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고 이렇게 나온 것도 죄송하고 또 다섯 분 모두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그랬고 여러 가지 좀 안경이나 뭐 이런 뭐 소지품 같은 거라도 좀 전달해 달라는 그런 말씀하고 그리고 또 아무튼 밖에 있는 분들께도 잘 말씀 전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취급을 당할 이유가 없다. 아, 그런 차원이죠. 예.